강동주의 등장 예고 이후 다시 한번 엄청난 화제의 드라마가 된 낭만닥터 김사부인데요. 이번 시즌 역시도 너무나 재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앞에 두 시즌에 비해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속이 상하는 상황에 있었던 낭만이었죠. 때문에 이번 강동주의 등장 예고가 다시 한번 낭만의 명성을 찾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몰고 온 이유가 아무래도 강동주이다 보니 그와 함께 출연했던 첫 번째 시즌의 주역들, 미친고래 윤서정과 동주의 영원한 라이벌, 도인범 역시 그리워하고 있는 낭만닥터의 애청자들인데요. 이전 시즌들에 비해 저조한 성적의 이번 시즌 3였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 되진 않을까? 그럼 혹시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 윤서정과 도인범 역시 특별 출연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 생각되지만 제 생각에는 방영 전 이미 이번 시즌 분량의 촬영은 끝난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싶고, 때문에 첫 번째 시즌 이후에 김사부의 첫사랑 이영조가 등장했던 특별편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가 재등장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강동주의 등장으로 시청자들이 분명 윤서정까지 그리워할 거라 예상했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동주와 함께 혹은 동주 이후 짧게나마 특별 출연이 예정되어 있는 윤서정일 수도 있겠죠. 가능성을 따지고 보자면 두 번째 시즌에 등장했던 도인범처럼 스페셜 이벤트성으로 이미 예고되어 있는 강동주의 단독 출연이 더욱 유력하지 않을까 싶지만, 낭만닥터 드라마의 팬으로서 이후 기대되는 전개를 두고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자면 윤서정의 재출연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전 시즌들에 비해서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청자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 3인데요. 이미 세 번째 시즌까지 이어오며 이전의 드라마 펜트하우스와 함께 한국 드라마상 가장 많은 시즌을 이어온 드라마이기도 하고, 매번 새로운 에피소드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도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장수 시즌 드라마로 제작이 가능할 거라 판단하고 있을 때문에 이후 시즌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둔 제작진 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다음 시즌이 이어진다면 저의 아주 개인적인 예상일 뿐이지만 또 한번 소우진과 차은재가 주인공을 맡기보다는 다시 강동주와 윤서정을 내세울 낭만닥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라면 이번 시즌 3 빌런을 차은재의 아빠 차진만이 맡게 되며 소우진과 차은재의 마지막 결혼으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 시즌의 도인범부터 이번 시즌 강동주의 등장까지가 모두 빌드업이 아니었을까? 아니, 이미 이 같은 상황들 자체가 가능하게끔 만들어둔 설정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동주와 윤서정, 도인범 역시 언제든 돌아오기엔 너무 편한 상황들에 있다는 건데요. 보통 드라마 주인공이 변경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큰 설정들을 붙이기 마련인데, 이미 첫 번째 시즌의 마지막부터 외상센터를 위해 다시 돌아올 그들일 거라 예상되는 상황을 두고 시즌을 마무리하기도 했고, 실제로 돌담을 찾았던 도인범,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 강동주까지 돌담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에서 실력을 쌓아 더욱 미쳐버린 고래가 된 윤서정 역시 다시 돌담을 찾지 않을까? 윤서정 역시 돌담을 그리워하면 그리워했지 돌담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이유를 만들어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세 사람이 모이는 일이 사실 힘든 일은 아닐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꿈에 외상센터를 오픈하게 됐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될 우진과 은재가 예상되며, 설상가상 이번 붕괴사고로 손까지 다친 우진의 상황이 있고, 강동주의 등장을 위해 그런 건지 김사부의 손목 건강도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왠지 이런 상황들이 첫 번째 시즌의 어벤져스들을 다시 모으려는 빌드업 상황으로 이용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해 사실 네 번째 시즌이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주인공들이 바뀌는 설레는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 예상이 되기도 하네요. 가장 베스트라면 정말 꿈에 그리는 상황이지만 전 시즌 배역들이 모두 함께하는 정말 꿈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생기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예상되시나요? 이어질 11화 재등장을 예고한 강동주, 그리고 윤서정 또한 재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